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찹쌀떡처럼 아주 착착 달라붙는 또 증시 얘기해주실 분, 우리 박근형 차장님이시죠. 네. IBK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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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렬한 인상을 또 주고 계셨던 네. 박근영 차장님. 잘 지내셨죠, 그동안? 예. 뭐 열심히 지금 장 빠지는데 모두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늘도 조금 불안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요? 네, 그럴 것 미국도 빠졌고. 예,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물가지수 이슈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는데 조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너무 잘 나와서 오늘 조금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잘 나왔다는 거는 높게 나와서. 높게 그렇죠. 나왔다? 네네, 네. 그러면 그 지금의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또 뭐 있다고 보세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이제 우리가 그 결국은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따른 기업의 마진 압박이 이제 시장의 레벨 다운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뭐 시각이 이제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조금 박스권이 조금 일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박스권 레벨이 조금 하향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다 보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이끌어왔던 뭐 테슬라 좀 전에 좀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테슬라 이슈라든지 아직은 시장의 큰 이슈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헝다 이슈도 그래도 간헐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안한 요소들이 그래요. 있고 어제 금리도 또 크게 올랐더군요 보니까 네네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좀 빠지고 있었는데 1.56 수준까지 급등했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흔들리고요 또 국내 어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닝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추정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어닝에 대한 하향 곡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의 핵심은 역시나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닝의 하향 조정을 조금 이끌고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좀 뭐 다른 시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뭐 반도체 이야기를 또 다시 드리겠지만 일부 이제 뭐 현대차증권의 뭐 노근창 연구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글로벌 리서치들이 말하는 어떤 뭐 DRAM 가격이 4분기에 20% 이상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거든요. 아니다. 지금 실제 4분기의 현재적인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외국인들이 적어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반도체 쪽의 수급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새롭게 이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시장에서 작용할 것인가. 뭐 특히 외국인 수급이 차지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전체가 한 23% 정도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6, 7% 정도 차지하니까 결국 30%가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하냐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오늘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들이 혹시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특징주로 당연히 셀트리온 그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네. 현재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굉장히 좀 힘들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 못한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7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의외로 좀 이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제로 보고 있으면 뭐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좀 몰리는데 외국인들은 또 의외로 전기전자를 7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와 금융 쪽도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여전히 뭐 의약품이나 기계, 은행 등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즈는 뭐 레키오나 유럽 승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아주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또 어제 네. 장 분위기가 또 그래서 네네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얼마나 또 팔릴 것인가에 대한 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확인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고 최근에 특히나 뭐 먹는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뭐 머크라든지 화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진단 키트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악화된 센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우울한데 그래도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비어 있는 빈집이기 때문에 소위 빈집이라고 하면 기관 외균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네. 상대 그 비중이 줄어 있는데 이게 컨선이 바뀌어 버리면 그쪽으로 이제 집중 매수가 또 들어오면 한번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분도 꽤 외국인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집중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 그렇죠. 빈집이라는 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멘텀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이제 집중 수급이 쏠리고 있는 어떤 그런 쪽이 조금 변화가 생기면 아마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좀 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부분은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위메이드를 표방한 뭐 컴투스나 게임빌 쪽에 급등세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뭐 룽투코리아도 결국 이제 NFT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데브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이 급등세를 나타냈고 크랩톤 같은 경우는 대규모 롤오버가 그 오버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겨냈거든요. 오버행이라는 게 이제 그 전환되는 물량들이 많이 상장된다는 거죠. 확약했던 그렇죠. 물량들 나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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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예. 이제 SKI테크 같은 경우도 업종 중에서는 사실 좀 나홀로 어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차별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워키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 2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급등 마감했고요. 쇼박스가 만들어요? 쇼박스하고 지금 워키 스튜디오가 이제 연관된 종목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게 네. 되고. 그럼 신규 상장 중인 뭐 DOU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총에서 YGNT를 넘어서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DOU가요? 그렇죠.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엔터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일 급등했던 에코프로가 이제 테슬라 이슈 때문에 어제 좀 빠졌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4% 정도 줬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식을 뭐 팔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테슬라의 주가가 연속성을 가지고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2차 전지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다행히 뭐 리비안이 어제 상장해서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지총을 넘어간다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2차 전지에 대한 또 바텀을 또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지 오히려 상승세로 돌려줄 수 있을지 한 네.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혹은 뭐 이번 주 남은 이틀 혹은 뭐 이번 달 어떤 저 전략들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네. 우리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재료인데 한 1, 2년 사이에 저희가 뭐 인플레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축소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결국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기업의 제조업에 부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기업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어닝에 이제 기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순환 고리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네. 변동성 국면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이 조금 더 하향 레벨 다운이 좀 될 수도 있다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실적 조정치가 국내에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거기에 비해서도 조금 과하게 빠진 면이 분명히 또 있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좀 속된 말로 미국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디커플링이었는데 미국장이 너무 올라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매력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커플링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거는 커플링, 좋을 때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투자자들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국면들이 다가오는데 사실 좀 안 좋을 때는 확실히 좀 같이 또 빠지는 국면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만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하향 조정 대비해서는 주가가 네. 좀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네. 대로 우리 시장이 주가가 많이 빠져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네. 예.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못 따라간 것은 좀 차치를 하더라도 네. 실제 지금 아까 말씀 초두에 들었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관련된 네. 반도체 가격 추이가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반도체 가격 추이가 좀 국내는 좀 다르다고 네.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PC 드림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PC 드림이 차지하는 게 10% 중반 정도입니다. 실제 서버 드림과 모바일 드림이 70%이거든요. 근데 일부 모바일 드림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네. 그다음에 서버 드림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제일 빡빡하게 계약을 합니다. 대규모 물량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아마존에 대한 가격 하락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고 해요. 뭐 미드 싱글 정도 이렇게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쪽에 서버 드림 하는 회사들의 계약도 그쪽 물량이 또 적기 때문에 가장 빡빡한 아마존이 그 정도 빠졌다면 나머지 계약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게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엘더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DDR5가 들어가는데 네. DDR5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엘더레이크 이제 인텔의 새 CPU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DDR5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DDR4를 탑재를 하면서 덴스티,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한 장 넓고 두 장을 넣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DDR4 관련된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DDR4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이제 현장에서 말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은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대만의 DRAM Exchange가 발표한 것들은 사실 대만 기업들의 중심에서 좀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어떤 그 공급자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설득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수급상의 변화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4분기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봤을 때 좀 늦다라는 말씀까지 일부 애널리스트는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의 어닝이 빠진 것보다 지금 시장 지수 자체가 빠진 속도가 더 빨라서 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만큼 빠질 거냐 보는 것은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다소 조금은 매도를 하고 굉장히 뭐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보유 관점에서 오히려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주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시각에 대해서 좀 가지고 조금 종목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덜 기대보다 덜 빠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위로 방향이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로 방향은 좀 그것도 제한되어 있겠죠. 어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네. 그런데요. 실제 저희가 바라봤던 박스권은 네. 2900 정도 코스피 기준입니다. 하단이? 예, 2900 기준에서 상단은 3100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박스권일 거다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단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2900이 깨질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뭐 시장 초정을 하고 있는 일부 하우스에서는 뭐 2800 초반 정도까지도 좀 열어놓는 하이퍼스. 2800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건 역시나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네. 이제 방어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느냐 문제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빠질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진 못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꽤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좀 버텨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면 또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일정 부분 또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어제도 좀 받았지만 새롭게 2차 전지주가 또 버텨주면서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슈는 좀 있긴 하지만 리비안의 뭐 공모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2차 전지가 또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수급 쏠림은 또 엔터 미디어 뭐 이쪽 관련해서 메타버스나 NFT로 조금 가고는 있는데 네. 이쪽은 사실 종목별로 수급이 상당히 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있어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믿지 못했었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뭐 암호화폐도 가능할까? 뭐 다 없어진다 그랬던 적이 분명히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오고 또 실제 돈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과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미래 가치를 다 땡겨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녹아있는데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컴투스의 IR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됐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조금 주가가 이제 좀 주춤해졌습니다. 워낙 급등을 올라서.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이 이제 어제 IR을 하면서 네. 어떤 시장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마 컴투스 게임빌도 어제 빠지면서 전반적인 NFT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들이 급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IR하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컴투스나 게임빌 관련된 주식들이 위메이드 후속으로 좀 버텨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룽투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또 버텨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게임빌이나 컴투스 관련된 주식들이 네. 다소 제2의 그 뭐 위메이드 같은 어떤 자리를 좀 차지해주면서 좀 버텨준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돈을 정말 버는 회사이냐를 검증하는 단계가 분명히 빨리 온다고 봅니다. 뭐 거품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밸류를 받아왔던 종목들 중에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냐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여튼 그 증시 그니까 일단 박스권인데 박스권의 기대를 약간 좀 하향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2930이니까 네. 2930 수준에서 뭐 박스권이라는 게 2900입니다 하는 건 이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특히 지수 관련된 네네,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밑에 단에서 지지가 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잡힌다는 거죠. 네, 뭐 수급도 사실 취약하고요. 기관 네. 외국인이 여전히 좀 사주지 않는 현상에서 주도주가 결국 이제 지수 단과 상관없는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좀 즐길 수 있겠지만 그쪽에 관련된 포트를 못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게임 NFT 뭐 그렇죠. 메타 버스 예. 근데 새롭게 또 진입을 하자니 상당히 많이 올라 보여서 쉽지 않은 손이 쉽지 않아요.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또 좀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린 게 좋겠다. 도움 말씀 있다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리비안이 뭐 급등했더군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리비안. 어제 상장됐잖아요. 네. 네네. 트럭. 네네. 그 사실 그 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CPI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 테슬라가 뭐 3일 만에 4% 반등을 줬는데 뭐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것은 리비안이 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데뷔를 뭐 성공적으로 했다 볼 수 있겠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총이 100조를 넘어갔기 때문에 뭐 GM보다 시총이 더 크고요. 그 리비안 관련주로서 뭐 몇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 삼성 SDI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뭐 영향이 있을지 좀 대형주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로서는 언급되는 종목들이 뭐 대원화성이라든지 에코캡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뭐 우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됩니다. 납품 하는 데인가요? 뭐 관계가 있다 보고 있고요. 대부분 다 납품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매출이 기여되는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관련주로서 언급이 되니까 개별주로서는 좀 반응은 분명히 오늘 있을 수 있다 바라보겠고요.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공모가 기준을 본다면 14조 원 정도의 자금을 당겼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5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P 기준을 본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약 한 23만 대 정도를 팔게 되면 BP까지 올라온다 보는데 지난 2분기 기준을 본다면은 사실 매출이 제로예요. 그리고 누적 적자가 3조 원, 그리고 운전 자본이 이제 3.6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SUV나 픽업 트럭 세그먼트가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메인 기종입니다. 픽업이 뭐 거의 네, 그렇죠. 그래서 연비가 좋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걸 팔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 마진을 계속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비안이 상당히 포지셔닝은 잘 되어 있다 보는 거고요. 볼륨으로서 봤을 때 어쨌든 BP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의 부분인데 어쨌든 한 30만 대 언저리 뭐 어쨌든 이 정도 팔면은 BP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100만 대 생산 기준 캐파로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1000조 원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다면 15만 대 캐파의 리비안 같은 경우가 뭐 단순 비교를 한다면 150조 원 정도의 시총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아주 단순 비교입니다만. 근데 그거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네. 테슬라는 지금 세계 1등이고 네. 거기다가 사실 테슬라가 뭐 전기차 외에도 예?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천조를 만든 거지. 네, 맞습니다. 그 100만 대 캐파가 천조를 만든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100만 대의 천조고 15만 대 150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단순 비교는 저도 좀 무리가 네.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어쨌든 그렇게 뭐 단순 비교를 일단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의 이익률을 실현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굉장히 비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기에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이익률이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퓨어 전기차 기업들이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는 상장한 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이 8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자리를 잡히고 있는데 글로벌 MS로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MS도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뭐 한 20% 이상 뭐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MS가 지금 10%대 정도 이제 전기차의 MS가 그 정도라면 아직까지는 성장성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30% 이상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확장성은 충분히 있다 바라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배터리 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배터리가 결국은 이제 LFP가 논란이 되고 우리가 뭐 국내 여러 가지 셀 업체들이 이제 그것이 아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것이 좋으냐 막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네. 사실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고 LFP 관련된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셀 업체로 본다면 셀 업체보다는 소재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지금 연평균 25%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본다면 소재단의 성장은 더 클 걸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셀 자체보다는 소재단의 성장을 보고 소재 기업 쪽으로 조금 더 그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박근영 차장님 뭐 어쨌든 그 고객분들을 이제 매일 만나시는 분이니까 네. 요즘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미국 시장 대비해서 너무 저조한 수익률이고 그런데 예, 고객분들 주로 그 좀 답답해하시는 게 제일 심한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일단 뭐 수익률에 대한 괴리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나 NFT 같은 종목들은 저도 이제 소개는 합니다만 고객들이 따라오지 못하세요. 너무 올라서 불안하니까 이걸 지금 사야 되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종목들에 관련된 언급들을 분명히 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손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안 사고 바라보니까 또 올라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를 가지다 보니까 이 포트에서는 또 이제 수익이 별로 이제 저조한 거죠. 아니면 네. 또 빠지기만 하거나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답답해하고 또 미국 시장으로 미리 가신 분들은 즐거우신데 지금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가면 고점 같고 그렇죠. 예, 또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시장에 약간 과열 신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실제 있어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앨런 머스크가 지금 오늘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제 뭐 그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안에는 주식을 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조금은 조정을 좀 가져오는 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이선엽 저 센터장이 와 계신데. 네. 어쨌든 뭐 이 고객분들하고 접점을 갖고 계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고객분들 잘 좀 가이드 해주시고요. 힘내시고 저희 시간에도 자주 좀 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